비가 연일 많이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그 오송에 물에 잠긴 터널이 어떻게 되었는가 난데없이 크게 염려가 되고 궁금해서 새벽에 또 살았나 안 살았나 열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기 전에는 뭐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야 하늘에는 맨날 해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무서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가득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사라졌던 경외감 그 다음에 뭐 두려움 이런 게 요만큼 생기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에 그냥 제가 한 구절을 따왔는데 그 제목대로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이 그러하면 사람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이 그러면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높여가는 것 또는 떨어뜨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가 하는 무엇에 있다는 거죠? 생각에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데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생각하며 살기 쉽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죠. 생각할 틈을 안 주죠, 세상이. 그래서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고 또 우리도 깊은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체도 늘 이렇게 트러블이 많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6개의 뼈하고 1027개의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라는 것은 뭐 우리 원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1027개의 원자와 206개. 본래 근데 우리 뼈가 애초부터 206개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요. 좀 이렇게 분절이 돼 갖고 456개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들러붙고 하나가 되어 갖고 뼈가 206개로 대체적으로 뭐 좀 예외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통뼈. 그런 사람은 뭐 하나가 더 되거나 뭐 두 개가 많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평균 206개란 말이죠.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 물상을 물체를 무엇이 움직여 가는가? 무엇이 건강하게 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가? 그건 결국은 생각이란. 제가 이거 저기 하다가 이렇게 노트 하다가 요즘에 그 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150년 전부터 해왔다는 건데 두개천골요법이라고 하는 그 치료법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자,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긴 사진. 저기 척추입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에요. 저 척추 옆에 뭐 이거 뭐 이렇게 갈비대도 붙고 그 안에 뭘 채워놓고 그리고 저 가느다란 척추 꼭대기에 뭐가 걸려있고 그렇죠. 22개의 뼈 조각으로 만들어진 두 개가 걸려있어요. 머리가 걸려있죠. 쭉 내려와서 저기 맨 끝에 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게 저게 천골이에요.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뒤에 이렇게 보면은 꽁지뼈 있죠. 꽁지뼈 위에가 저게 천골이야. 저게 여러분 삼각형으로 되어 갖고서 뭘 받치는가 하면 다리 두 개를 받치고 척추를 받치고 두 개 머리를 받쳐서 사람의 꼴을 이루는 거예요. 저게 천골이에요. 그래서 저걸 머리에서부터 저 뼈까지에 이르는 척수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요법이 두 개 천골 요법이라는 거래네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저게 그 맨 밑에 그 저기 아까 그 척추 끝에 붙어 있는 저게 천골이라는 뼈예요. 양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죠? 그건 두 다리가 가서 붙는 거예요. 고관절. 이짝에 이짝 귀때기처럼 생겨 있는 부분, 저짝 귀때기처럼 생겨 있는 부분에 뭐가 가서 철렁 붙는가면 뭐가 붙어요? 이거 다리가 하나 붙고 이짝 다리가 붙고 그게 고관절이야. 그리고 저 끝에 그다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단 말이죠. 저 가운데 구멍 뻥뻥 뚫리고 저 무슨 과자 이름이 뭐지? 저런 과자 있잖아요. 왜? 에? 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안 계셔갖고 그거 저 보이죠? 저기가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저기 치골 결합, 치골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저기에 우리의 생식기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아기 낳을 때 저게 쭉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이 신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게 뭔가 하면 저 천골이라는 거야. 아 가운데 저 벌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저 과자 이름이 있는데 벌집 과자인가? 어? 그러니까 이제 지워주세요. 저게 이 두개골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저 천골에 이르는 척수를 거쳐서 천골에 이르는 그 척수액이 말이죠. 윤활하게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뭐 등등등등등 이게 이렇게 사람이 온전해져서 건강해지는데 헬스 건강해지는데 저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부분 부분 나뉘어진대요. 그런데 이 두 개 천골 요법이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신통한 거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말고 몰래 써먹어야 되겠다. 뭐 치매도 안 걸리고 이런 데니까 말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 아니면 이쪽이 이 비즈니스의 비밀이니까 숨겨둬야 돼. 에? 누구만 써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아 이게 두 개 천골 요법이 아 이게 내가 여러분 여지껏 몰랐죠? 처음 들었죠? 아셨던 분 있어요? 봐 그러면 내가 감췄으면은 내가 요긴하게 써먹을 뻔했잖아. 근데 이 두 개 천골 요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니까 감출 게 아니야. 못 돼. 왜 감출 게 못 되는가 하면 이 두 개 천골 요법이라는 게 곧 묵상. 우리가 묵상 하잖아요. 묵상하는 것과 같은 그 기능을 가져온다는 거야. 묵상이 저 일을 그러니까 묵상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누워서 해야 아니면 반듯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펴고 하라 그래요. 그 효과가 거기에 있다네 묵상에. 그러면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숨기고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해봤자 뻔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을 앞에 앉으라는 것은 뭐 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라도 있다든가 그러면 몰래 하는데 뭐 기껏 해봤자 반듯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뭐 깊이 호흡을 하시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거든. 그러면 그게 팔려 안 팔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묵상이 뭔가? 아 그러면 남들처럼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무엇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무슨 이 두뇌의 명령 척수를 통해서 천골까지 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애들한테 뭐 이렇게 과자 가지고 있으면은 좀 줘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면 입마들이 여기다 감춰요? 여기다 감춰요? 아니면 뒤로 감춰? 네? 고기가 천골이래네 고기가.
묵상이란 뭘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근데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몽상몽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참고서는 하는 게 묵상일까? 묵상은 나의 순수한 열망이랍니다. 열망이 우리는 많기는 많죠. 그런데 순수한 열망은 그렇게 많지 않죠. 내 안에 불타는 열망으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나에게 몰입하는 거, 그게 묵상이래네요.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묵상이래네요. 이 열망이란 자신의 육체와 세상의 욕망보다는 더 순고한 빛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 내려는 그런 마음.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 간절히 바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열망에 해당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그 무슨 사막에서 그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말이죠. 앉아서 매일 생각하기를 이 빌어먹을 거 이거 언제나 면하나, 아니면 내가 언제쯤이나 구름을 부려갖고 말이지 구름아 와라 그래서 타고선 뿅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을 놀래켜갖고 이렇게 할까. 이거는 여러분 묵상이 아니, 근데 그 제가 그 두개 천골 요법이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사람이 온전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건강해지려면 헬스. 여러분 이 헬스라는 말이 핸드, 손, 하트, 가슴, 그 다음에 엣지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또? 이런 게 여러분 WHOL이 홀, 전체에 도달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가 조화로운 것을 건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지금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하지 않지.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게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뭐, 왜 모순이 많는가 하면, 여러분 고혈압 생기면 고혈압약 먹어요? 맞죠?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약 먹죠? 근데 우리는 고혈압이 생겨서, 그러니까 부분이 깨진 거야.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아유, 저 사람 고혈압약 먹는데 하고선 이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외면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워. 너그러워? 근데 어떤 분이 우울증이 걸렸어. 이것도 이쪽의 병이야. 그러면, 아우, 저 양반이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 타먹는데, 그러면 고혈압 약 먹는 것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그러워야 아니면 벌써 울타리를 좀 쳐. 이게 무슨 편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회적인 질병이야. 당뇨병 약 먹는다고 여러분 당뇨병 환자를 우리가 외면하고 말이지 경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저는 약을 이만큼씩 먹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아우, 저 허 목사님 거의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래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 좀 그 이해를 좀 버리셔야 돼요. 근데 묵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차원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가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생각이 그러하면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라는 사르라는 이 동사,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사가요, 묵상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나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로 옮기려고 하는 그 행위가 생각이 되는 거야. 권명 기자님 지금 많이 눈동자가 흐려졌어요. 이제 왜 흐려졌냐면, 예배 끝나고서는 밥을
뭘 먹어야지? 그건 생각이? 생각이? 오고 가는 그냥 우리 속의 의식의 한 흐름일 뿐이지 생각은요 묵상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순수한 열망으로 자기 안 깊숙이 들어가서 아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일이라면 일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로 나를 좀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한 생각이 사람됨, 그러한 사람됨으로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맨날 잡생각하면 사람됨이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 묵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묵상이 답이 아니고 묵상은 문이래네요. 그 묵상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에 이제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느쯤에 있는가를 보는 거야. 1이구나 2구나 3의 자리에 있구나. 아우 난 진짜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들어와 보니까 이게 바닥이야. 밑바닥.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말이지. 이게 삶인가? 조금 다른 차원, 좀 변화된 차원, 2의 차원, 3의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동사, 사르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러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그 생각 나를 1에서 2로 묵상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자기를 살피고 그 살펴진 나를 1에서 2로 옮기려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됨됨이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매일 그 자리일까?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책을 펴긴 펴지만은 집중해서 책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잡생각이 다른 책이 더 많이 보여? 이놈은 백날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고 있어도 닫아질 게? 뭐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몰입과 묵상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어떤 것을 더 확고히 다시 말하면 권력과 소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상을 닮아간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까지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존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건강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묵상해야 돼. 그래서 몰입과 묵상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기독교는 다분히 묵상의 개념이 아니라 몰입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찬송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한번 부르고 깊이 있어야 아니면 한 200번 불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몰입이 돼요. 그게 가져오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종교가 근본적으로 요청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질을 바꾸는 능력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몰입의 경우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무당들도 대부분 다 그 몰입의 경지에서 작두 타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하는 수피들이 수피 댄스 엑스타시에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고추먹고 맴맴을 4시간 돌아봐.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식이 진공이 돼버려요. 깨져버려. 그리고 어느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쫙쫙쫙쫙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건 그렇다고 인간이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어디 몰입해갖고 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것 같아. 응? 가서 딱딱 집에 가는데 서툴리는 일이 하나 눈에 딱 보이면은 꽉 찬 게 계속 차 아니면 슉 빠져나가. 여러분 비눗방울 이렇게 애들이 휙휙 불잖아요. 예? 그죠? 비눗방울 부는데 가장 오래 떠 있는 비눗방울은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찌그러진 형태 아니면 동그란 형태. 그걸 조화라 그래요. 구는요, 비눗방울은 그 자기 존재를 오래 유지하려면은요, 동그래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찌그러지면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퍽 터지는 거야. 사람도 똑같아. 생각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이 종교를 몰입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주 단발적이고 본질이 변화되지를 않죠. 아니 그러면 뭐 괜히 저 사막에 나가서 말이죠. 수도하는 분들이 그냥 여기서 찬송 한 20시간 부르다가 입신해갖고선 새로운 세계를 보지 왜 거기 가서 고생하겠어? 그러니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의 뒤지지 않고 그냥 살아갈 그런 무기가 몰입이라면 묵상은 나라는 존재를 진짜 예술품, 조화로운 예술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이제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발화점이 어딘가 하면은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인데 일하러 다니느라고 하루도 못 쉬어요. 비 오는 날도 못 쉬어. 근데 이분이 생각이 많은 분이고 뭐 책도 많이 읽은 분인데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지금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말이지 가서 일하고 와갖고 꼬꼬라져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말이지 그 정신없이 그 자기가 밤늦게 와갖고서는 혼자서 차려먹은 밥상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 이게 사는 건가?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속에 뭔가 하면은 아 내가 일을 좀 멈추고 묵상을 하면 이게 바꿔질까? 그래 때리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이게 어떻게 알았지? 묵상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문이라는 사실을. 아, 그래서 내가 이 양반에게 이걸 좀 확증해 드려야지 하고 쓴 게 이 원고예요. 인간은 여러분 몰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는 묵상은 몰입이나 집중보다 엄격한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있죠. 집중이나 몰입의 성과는 가시적이지만은 묵상은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화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결정된다고 오늘 이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러하면 사람됨도 그러하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번뇌, 번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 자기 자신에 놓여져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나를 이래서 내가 이래 있으면 이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 그 동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뭐 명사 형용사 아니야. 생각은 동사. 동사는 뭔가 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말이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보다 좀 더 달라질 수는 없을까? 라고 할 때 아 비로소 내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그 이렇게 독립된 조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조각이라고요? 어? 지옥의 문에 걸려 있는 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 맨 꼭대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일단은 여러분 다 걷어치우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저 이 두 개 천골 요법처럼 고추 세워서 고요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생각하는 뭐야? 사람이야. 여러분하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둘 중에 하나 하시려니까 참 뭐하니까 에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 좀 무책임하죠? 솔로몬이 쓰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레 S-H-A-A-R 사레 혼돈의 장소인 버려진 땅에서 본래 뜻은요 쓸모없는 곳에서 쓸모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뭔가면 생각이야. 이거 이 생각은 모든 포유동물 중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개소 얘기 나오니까 지난 저 복날 말이지 닭 드셨죠? 네? 아, 저 뭐 그렇다고 저도 근간에는 저 보신탕 잘 안 먹었는데 누가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왔어요. 우리 교우가 권사님이. 아 그런데 뭐 잘난 척하고 또 삼계탕 먹읍시다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제가 가면서 아 보신탕 집이 텅텅 비었을 걸 하고 갔더니 웬걸 자리도 없어.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지 그 행복에서 나오는 웃음이 그냥 막. 마당에 막 깔려 보신탕 한 그릇씩 받아놓고 내가 겨우 우리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아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왈 주인 7, 8월은 쉬는 날도 없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보신탕 없어지겠나.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문이 묵상이고 묵상을 통해서 생각에 이르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씩 나의 인간됨을 어떻게 간다는 거야? 도배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라도 좀 문을 만드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성찬이 바로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한 주간 그 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좀 우리의 사람됨을 조금은 채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합시다.